크로스볼 클럽 챔피언십 2018 3x3 농구 챌린지 결선대회 여자부 경기 두 번째 4강 칸스와 이경, 이경과 칸스의 경기 중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여자부 3x3 경기가 이 아마추어 쪽엔 없거든요. 그렇죠. 예, 네. 지금 뭐 WKBL은 고향에서 3x3 경기가 어제부터 경기가 펼쳐지고 있지만 일반 선수들, 프로 선수들 말고 일반인들 상대로 한 대회는 이게 유일합니다, 국내에서.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날 맞붙는 이제 칸스 같은 경우에는 예. 네. 또 이 한국 최대 남자부 팀도 있거든요. 예. 네. 이름이 이제 팀명이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쩐지 이름이 좀 낯익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런데 한체대라고 해도 한체대 선수 한체대는 농구부가 없거든요. 없죠. 예. 네. 자, 기본적으로 국기 정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 네. 제가 알기로는 핸드볼 말고는 아 그렇죠. 예, 네. 뭐 프로가 돼 있는 종목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칸스 선수입니다. 김혜미, 박정현, 신세희, 김도경 선수 이렇게 네 명의 선수가 이름을 올려 놨습니다. 여자 칸스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요? 이에 맞서는 이경입니다. 이희주, 박예원, 신지혜, 오승혜 선수가 명단에 올라와 있는데요. 자 오승혜 선수는 예선에 좀 다쳤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 선수가 대체 선수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칸스가 지금 슛을 던졌던 청록색 유니폼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조끼를 입은 팀이 이경입니다. 자 이경의 공격. 자 중거리 출발입니다. 이번에는 투핸드로 던지지 않고 그렇죠. 한손으로 던졌어요. 원핸드샷이었어요. 예 원핸드샷. 네. 이경의 신지혜 선수만 선수 출신인데요. 아 돌아서는 네. 게 상당히 좋았어요. 네, 기본적 기술과 슈팅이 아주 좋아요. 칸스 팀도. 예, 칸스 팀도 좋았어요. 네. 기본적으로 칸스 한체대 운동은 잘하겠죠. 아 그럼요. 네. 예. 초 체력이 일단은 뭐 예, 거기서 먹고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자 반면에 이경 팀은 또 5대5 농구에서도 여자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렇죠. 팀입니다. 자 이경 돌파 라이어 오호 나이스 플레이. 돌파 자세가 굉장히 낮아요. 예. 네, 저렇게 되면 이제 일산에서 뚫리는 경우에는 뒤쪽에 도움수비 없다면 뭐 바로 예, 자동 이득점이죠. 이 공을 또 이 소유하고 가는 과정 그렇죠. 너무나 프로스러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소위 이제 숨겨서 간다고 하죠. 예. 네, 공을 아주 잘 캐칭, 키핑을 하면서 가네요. 자 드리블 좋아요. 외곽 이경 2점 찬스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자 미들레인지 네. 이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칸스 리바운드. 자 베이스라인 쪽 파고듭니다. 걸렸어요. 네네네네. 자 저기서 밀고 들어갔는데 선수가 버티고 있었어요. 그대로 정면 충돌. 그렇죠. 이럴 때 이제 무릎 부상 조심해야 돼요. 어우. 네. 무릎 때 무릎으로 이제 부딪히면은 뭐 네. 안쪽 무릎이 이제 꺾일 수 있죠. 자 두 점 바로 멀리서 던져봤던 칸스 불발. 다시 이경. 아 이 선수 드리블 상당히 좋네요. 외곽으로 내줬고 어렵게 공 캐치했습니다. 이 선수 드리블 좋아요. 아유, 네. 자 외곽 찬스예요. 두 점 미들레인지. 자, 두 점까지는 아니었고 자, 한 점의 미들레인지였습니다만 불발입니다. 자, 드라이빙 레이업! 네. 여기서 슛 동작 파울. 영역에 얻어냈죠. 네. 네, 지금 드리블 돌파하면서 이제 빅맨들은 아무래도 이런 상황에서 사이드 스텝이 느리거든요. 그렇죠. 네, 부딪혀놓고 지금은 파울을 얻어냅니다. 네. 자, 이경의 사유 투. 자, 이경 선수들은 팀 이름이 왜 이경인지 알 것 같아요. 출전 선수들이 이화여대 선수들이랑 그렇죠. 경희대 네. 선수들이 섞여 있어서 맞습니다. 네. 자 리바운드 이경. 자 바로 리버스 레이업 해봤는데 실패합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모습 양 선수들이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화려한 드리블. 에이. 하지만 샷클락 바이레이션. 샷클락이 너무 야속하네요. 짧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샷클락을 본 동료들이 이제 계속 이야기를 좀 해줄 필요가 있죠. 네. 특히 또 이 벤치에 있는 한 명의 선수가 좀 얘기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자 칸스는 한 명이 있습니다만 이경은 지금 부상으로 한 명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벤치가 비어 있습니다. 다시 이경 빨간색 이경. 이경이 한 점을 먼저 놓고 있습니다. 1대 0. 점수가 그리 많지 않은 이 경기. 아유, 네. 자 너무 오래 있었어요. 그리고 샷클락 바이레이션.
자, 일단 약간은 두 팀 모두 지금 집중력이 조금 흐트러진 느낌이 좀 있습니다. 초반에 굉장히 템포가 빨랐었다가 예. 예, 지금 뭐 양 팀 수비가 워낙 좋다 보니까 네. 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체크볼에 이은 공격 칸스입니다. 한 골밖에 득점이 나오고 있지 않은 이 칸스와 이경의 경기에 따라 로즈볼 자, 끝까지 움직이죠. 부딪힙니다. 헤드볼 상황. 네. 자, 이렇게 점프볼 상황이 주어지면 수비하는 쪽의 공이 선을 되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아, 보통 이렇게 루즈볼에 이제 몸 날리기 쉽지 않은데 공에 대한 집착이 대단합니다. 네. 자, 우리 여학생들의 집념과 투지도 상당히 뜨겁습니다. 자, 이경. 자, 뒤쪽으로 살짝 실수하면서 슈팅 타임을 놓치고 있는데요. 쏴야죠. 자, 잘 젖혔어요. 아, 샤클락 바이레이션이에요. 쏴야 돼요. 네. 샤클락을 너무 적게 남겨도 왜 마음이 더 급해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슈트3는 사실 외곽에서 기회 나면 약간 남발한다는 느낌이 있어도 네. 던져야 돼요. 그렇죠. 네. 특히 또 이 3x3는 템포가 빠르기 때문에 빨리 그 다음에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에어볼. 자, 이렇게 에어볼을 잡아 다시 공격권이 바뀌면 넘어와야 되고요. 또 에어볼. 근데 안 들어가도 네. 네. 이렇게 던지는 게 맞아요. 그렇죠. 네. 자, 다시 한번 던졌는데요. 이번에는 림 안쪽을 맞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격 리바운드로 연결이 되면 또 쉬운 득점이 될 수 있죠. 자, 이렇게 쉬운 득점 하지만 안 나갔네요. 네. 네. 이 점 라인 아크를 벗어났다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죠. 다시 마음이 급합니다. 아마 이 선수들 모두가 지금 오디오 농구도 같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오디오를 하다 보니까. 오, 두 점! 야하. 칸스! 시원한 두 점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 예. 네, 림도 안 맞고 들어가죠. 클린샷 그리고 역전. 아우. 자, 정말 치열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앞선 남자 선수들의 이 뜨거움과 또 다른 뜨거움이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네. 자, 리바운드 이경. 1대2. 자, 외곽 찬스예요. 이경 두 점 불발. 네. 자, 직접 들어와서 리바운드를 또 잡아내는데요. 이야. 넘어지는 것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코트 바닥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딱딱하거든요. 그렇죠. 예. 부상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안 다치게 예.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맨바닥보단 낮지만 그래도 플라스틱이에요. 보면서 느끼는 건데 코트가 참 예쁘네요. 그렇습니다. 아, 예. 이경 득점. 동점 슛입니다. 아, 돌파를 할 것처럼 하다가 순간적으로 멈춰서 점퍼. 예. 아주 좋았어요. 석점. 예. 아, 두 점 슛 불발. 다시 2점 라인 벗어나면서 공격 시작하는 이경. 드리블. 자, 안쪽. 자, 페인트 존. 자, 움직임. 네. 샤클락 바이레이션. 참 이 샤클락 보기가 쉽지 않네요. 그렇죠. 선수들이. 그러니까 이경 팀이 조금 이제 인지를 했으면 하는 게 다른 동료들의 샤클락을 좀 봐줘야 돼요. 예. 네. 자, 서로 봐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해서 무리해서라도 던졌을 때 림을 맞고 뭐 롱 리바운드가 되거나 아니면 소위 주먹는 득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공격 리바운드는 바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 야투를 좀 던져볼 그런 상황 자체를 좀 만들어줘야죠. 가로채기 이경 외곽에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3분도 채 남지 않았어요. 2대2 동점! 네. 돌파까지는 좋았는데 자, 아쉽게 실수가 나오네요. 오른손잡이 선수인데 왼쪽 돌파를 즐기고 있죠. 예. 네. 자, 마지막에 뿌리치는 과정에서 볼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 2018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 3x3 농구 챌린지 결선 대회 여자부 경기입니다. 자, 작전 시간이 요청이 됐고 선수들이 물을 가지러 얼리 뛰어갔다 오네요. 선수 대기실까지 2대2이기 때문에 예. 네. 잘 살면 야, 좋은 돌파였죠. 거의 첫 득점으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먼 거리 두 점 깨끗한 클린샷 칸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득점 지금 2분 50초 나왔는데 골이 3골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렇죠. 네. 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예. 지금 뭐 한 4점 5점 선에서 이제 경기가 마무리될 텐데 2점을 지금 막는 수비를 양 팀이 전부 다 신경 써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2점 내주는 순간 뭐 이 경기 완전 넘어갑니다. 그렇죠. 자, 넘어졌고 끝까지 하지만 네. 심판은 헤드볼 상황. 자, 이렇게 되면 수비하는 쪽이 공격권을 가져옵니다. 다시 한번 체크볼 공격 이어지는 이경.
2대1은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2분 30초 남아 있습니다. 외곽으로 쏩니다. 아하, 짧았고 리바운드 끝까지. 그렇죠, 이런 리바운드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아, 좋네요. 이렇게 비어있는 찰스 잘 젖혔어요. 네. 다시 앞서갑니다. 이경 3대2 곧바로 두 점슛. 네. 칸스 템포를 끌어올립니다. 자, 굳이 두 점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네. 들었는데 아하. 지금 칸스의 42번 선수가 움직여도 됐거든요. 맞아요. 네. 자, 템포 빨라집니다. 빨라집니다. 지금은 슈팅 외곽 기회 나면 던져야 돼요. 지금 워낙 공간이 안 나기 때문에 예. 아까처럼 이제 소위 주워 먹는 득점이 나와야 돼요. 자, 파고들면서 피스리 네.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9번 선수가 슈팅이 되고 돌파가 예.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빅맨 42번 선수를 좀 살리는 플레이를 한번 해보려고 하네요. 그렇군요. 자, 1분 35초 정도 남았습니다. 한스 그리고 이경, 이경이 한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오. 아, 들어가네요. 동점 3대3. 자, 갇혔어요. 사이드에서 빠져나와야죠. 자, 이경 공격 이어집니다. 자, 여기서 슈퍼니스인데요. 자, 더블 드리블인가요? 네. 판단을 조금 빨리 해줄 필요가 있어요. 예. 네. 이게 판단이 느려지면 지금 같은 턴오버가 나오지만 결국 공격적인 시간을 쫓기죠. 그렇죠. 자, 1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오른쪽 들어오고 자, 이 한두골이 결승골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공을 뺏깁니다. 패스 미스. 자, 다시 한번 파고들면서 오. 올려놨는데요. 네. 자, 여기서 파울을 한번 노려본 것 같은데 불발입니다. 자, 먼 거리 두 점 안 들어가네요. 자, 승리로 가는 느낌이 될 수 있었는데요. 네, 굉장히 자, 아쉽겠네요. 남은 시간 40초. 이경 자, 공격 시작해야 돼요. 자, 샷클락 3초, 2초. 파울이네요. 파울입니다. 네. 자, 이번에 슛 동작으로 주나요? 슛 동작으로 치게 되면 자유투를 얻게 됩니다. 자유투를 줍니다. 이 장면입니다. 자, 결국 왼쪽 돌파를 지금 네, 허용을 했고 42번 선수의 도움 수비 과정에서 슈팅 파울입니다. 이경 자유투. 자, 남은 시간 30.5초. 두 팀의 오늘 이 경기 득점력을 봤을 때는 한 점이 중요해요. 오. 들어갑니다. 자유투 클린샷. 이경 4대3 앞서갑니다. 자, 뭐 기회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점은 필요 없어요. 그렇죠. 남은 시간 30초도 남지 않았는데 또 턴오버. 자, 오. 중거리 미들레이지 들어가요. 야. 여기서 시원한 백보드 샷. 5대3 남은 시간 15초. 그리고 리바운드 이경. 이경은 이제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두 점 안 네. 들어갔고요. 리바운드 또 이경이에요. 야. 자, 칸스 선수들이 전위를 좀 상실했나요? 3초, 2초, 1초! 네. 자, 이대로 부정어 올렸는데 슛 동작 파울. 이제 승부와 상관없이 자유투만 던질 것 같습니다. 칸스 굉장히 아쉽겠네요. 예. 네, 마지막 그 수비를 좀 버티지 못했고 네. 그리고 지금 아까 이경이 2점 쐈을 때 리바운드 잡았더라면 한번 기회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리바운드도 결국 뺏기면서 승기를 내줬습니다. 자, 5대3에서 자유투 실패하지만 결승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번 경기 이경 팀이 칸스를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합니다. 6대3이었어요. 자, 여자부도 이제 결승 진출팀이 가려졌습니다. 자, 이경과 막내영이 결승에서 잠시 뒤에 맞붙겠습니다. 자, 여자 선수들도 상당히 매력있게 경기를 하네요. 아, 그렇죠. 네. 네, 특히 이 루즈볼에 대한 그 집념을 지켜보는 게 사실 네. 뭐 선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에 대한 간절함이 있겠지만 아주 또 감동적이기도 하고 네, 또 재밌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몸을 날리면서 네. 아키 부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자 선수들의 정말 멋진 플레이를 4강 경기에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여자부 4강 결승행 두 티켓은 확인이 됐고 이제 남자부 경기 4강 두 경기가 또 펼쳐질 텐데요. 잠시 뒤에 남자부 4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올림픽공원 특설 코트입니다.